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치아를 끝까지 안 빼기로 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는 처음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케이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원장님들도 한번 뭐 생각은 참고 한번 해보시라고. 왜냐면은 환자분이 요게 있으면 식사를 좀 하신다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욱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이제 아래 임플란트하고 그 임플란트랑 틀니를 연결해서 틀니를 끼시는 케이스인데요. 아, 네. 엑스레이 좀 볼게요. 이제 위에는 이렇게 부분 틀니를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위에는 하시고 계시고 아래가 이제 이게 틀니를 여기 치아 다섯 개에다가 여기 뒤에 어금니는 이제 예, 하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도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틀니가, 사용하다가 어떻게 떨어뜨리셨대요. 10년 정도 쓰셨는데, 이제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래 틀니를 새로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남아있는 요 다섯 개의 치아가요. 여기 다섯 개의 치아가, 뭐 이렇게 보면 멀쩡해 보이고, 사진상에도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흔들흔들 다섯 개가 브릿지로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흔들 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환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부분 틀니를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죠.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데 이제 여기다가 틀니를 새로 만들어서 과연 또 얼마나 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래 틀니든 위에 틀니든 앞니만 조금 이렇게 앞니만 남아있는 틀니는 튼튼하지가 않고 이도 금방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나마 요거는 치아가 4개가 있어가지고 4개로 5개를 만들어놔서 그래도 뭐 10년 썼다고 하시니까. 근데 이제 휘청휘청 했었어요. 그래서 한 1, 2년도 안갈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이 휘청거려서 이대로 그냥 쓰시겠냐. 그냥 부분 틀니만 뭐 다시 하시겠냐. 뭐 다른 방법이 있냐고 여쭤보셔서 제 생각에는 이거 다 빼고 확실하게 이제 요번에 만들어서 또 한참을 문제없이 쓰시려면 여기 이제 임플란트를 이렇게 두 개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제가 몇번 보여드린 그 단추 형태, 예, 단추 형태로 똑딱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걸로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시를 해드렸더니 이제 환자분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그러면은 아 물론 이제 부분 틀니만 하면 당장은 돈이 좀 적게 들죠. 임플란트 두 개를 해야 되니까. 임플란트 두 개의 비용은 없으니까 틀니 비용은 똑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네, 임플란트를 하고 틀니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그뭐 제가 여러 번 이제 뭐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이 스캔 데이터랑 CT 데이터를 두 개를 합치려면은 치아가 필요한데 여기는 보철물이고 여기 보철물이고 여긴 치아가 없으니까 실제로는 이분은 치아가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제가 강의할 때도 몇번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양쪽에 두 개씩 치아에 해당하는 레진 마커를 붙인 거죠. 이렇게 해서 스캔하고 CT를 찍어서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했죠. 그래서 네, 이렇게 요 다섯 개의 치아는 빼지 않고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네 개의 치아죠. 빼지 않고 양쪽에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제 이게 왜 유용하냐면 사실은 어차피 이 치아는 다 빼려고 계획을 한 거잖아요. 빼고 임플란트 두 개에서 거기다가 단추처럼 똑딱 해가지고 이제 틀니를 만드는 건데 최종 그 틀니는 이제 이거는 빼야 되는 건데 제가 옛날 같으면 이걸 먼저 뺐죠. 먼저 빼고 수술은 아날로그로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방식이 완전 다르죠. 이좀 흔들리지만 어쨌든 다섯 개의 치아를 이용해서 가이드를 만들고 가이드를 저 흔들리는 다섯 개 치아에 딱 끼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뼈 좋은 데다가 이렇게 임플란트 두 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바로 빼고 뭐 임시 틀니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환자분한테 여쭤보니까 요 나머지 요 다섯 개의 치아만 있어도 앞니로라도 밥을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틀니도 깨진 지가 좀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 치아 다섯 개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임플란트가 뼈랑 고정될 때까지 환자분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왜냐면 다섯 개가 있으면 그래도 뭐 뭐라도 먹을 수 있는데 없으면은 뭐 그나마도 못 먹으니까.
원래대로라면은 틀니를 만들려면 저걸 빼고 이뺀 자리가 아무러야 되거든요. 이뺀 자리가 저 살이 다시 덮이고 뼈도 정리가 되고 아무르려면 이를 빼고 보통 한달 기다립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임플란트를 하는 날 동시에 이를 빼고 그 다음에 대충 3주에서 한 달을 기다린 다음에 틀니를 만들기 시작하죠. 왜냐면 여기가 그 정도는 환자분들도 대부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저기가 아물어야지 되니까.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임플란트 넣어놓고 저거 빼고 한달 기다렸다가 틀니 만들면 한달 걸리거든요. 틀니 만드는 기간이. 그러면 이제 두달 동안 이제 아래 이가 하나도 없이 지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임시 틀니를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 아래 같은 경우에 임시 틀니도 사실은 만만치 않고요. 만들어도 뭔가 잘 씹는다는 건좀 힘들고. 네. 아래 틀니는 뭐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잘 붙어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난감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치아를 끝까지 안 빼기로 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는 처음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케이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원장님들도 한번, 뭐, 참고 한번 해보시라고. 왜냐면은, 환자분이 요게 있으면 식사를 좀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본을 떠가지고,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완전 틀리기 때문에 완전 틀리는 제가 디지털로 안 하고 아직은 완전 틀리가 유일하게 아날로그로 본 떠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아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본을 떠가지고 틀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틀니는 진행을 한 거고요. 본을 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본을 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 그냥 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여기 스캔바디 연결해가지고 이제 했겠죠. 아 이거는 이제 본을 떴으니까 스캔바디는 필요 없고 이제 여기다 로케이터라는 걸 연결해서 로케이터가 뭐냐면 단추 틀니 안에 암이라고 해야 되나 뭐 수컷 암컷 이렇게 해서 단추 뭐냐 누구나 아는 그 단추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이를 남겨놓은 상태로 틀니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그 로케이터에 틀니를 연결하면서 이를 빼려고 한 거죠. 원장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틀니를 끼는 그 바로 직전까지 요 다섯 개의 치아가 있고 틀니를 끼는 날 이를 빼면서 바로 틀니랑 임플란트랑 연결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요뺀 자리는 꼬매고 나중에 그, 저이뺀 자리가 한 4개월, 아니, 한 4주 지나면은 이제 아무는데, 그때 틀니 안에다가 뭘 다시 채워가지고,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한 거죠. 원장님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 이렇게 해서 틀니를 끼고, 이제 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마침 요 케이스는, 아,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는, 예, 그냥 가시는데, 그런 사진을 좀 찍었죠. 스캔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틀니를 네, 만들어가지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까? 네, 이렇게 틀니를 만들어가지고 아래를 끼워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네. 틀니를 끼는 날, 틀니를 끼는 날 그날까지 이가 있었고. 그날 이를 빼면서 빼고 꿰매서 지혈을 시킨 상태에서 기존에 만들었던 틀니와 로케이터를 연결을 해가지고 네, 중간에 이제 한 4주 정도 지나서 안에 이제 내면 채우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케이스는 어떻게 하면 환자분이 그 임플란트나 임플란트 또 틀니 뭐 이런 걸 하는 중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식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해봤던 이것도 디지털이니까 가능한 거죠. 왜냐면은 요거 다섯 개를 남겨놓고 임플란트를 할수 있고 또안 째고 할수 있고 여러 가지 그 틀니를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네. 뭐100% 디지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디지털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